자, 팔걸이 접착은 끝이 났어요. 이 팔걸이를 다듬기 전에 먼저 다리와 연결되는 스크류 보강 작업을 하고 다듬기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에 스크류를 넣으려면 뒤에 다리가 두껍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죠. 지금 70mm 스크류를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방향이 너무 직각도 아니고 그러면 깎이다가 혹시나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살짝 꺾어서 팔걸이 방향과 비슷하게 가줄 건데요. 이렇게 반 정도 들어가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이 많이 깊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먼저 얘를 스케치해 보면 먼저 들어갈 방향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스크류 위치를 가늠해 보면 헤드가 여기까지 들어오잖아요. 헤드 위치. 그럼 바깥은 헤드의 지름만큼 이렇게 파져야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뒷다리에 이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비트로 파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삐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이중 비트로 작은 비트로 파 들어가다가 이 스토퍼가 있는 곳까지 이렇게 파줄 거고요. 그러면 스크류 자리는 다 나왔잖아요. 이제 헤드가 더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파내고 난 뒤에 그 구멍 그대로 더 확장을 해줄 거예요. 진입 방향은 선 그어놓은 거, 선 그어놓은 걸 가이드로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선과 일치되게 가주시고요. 또 뒤에서 봤을 때 이 다리의 정중앙으로 뚫고 나가게 되면 팔걸이를 뚫고 나와요. 팔걸이 앞쪽, 안쪽을 많이 깎아내야 되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앞으로 뚫으시면 안 되고요. 얘를 약간 꺾어서 팔걸이 안쪽 방향으로 뚫어주시는 거예요. 팔걸이 스크류 작업이랑 헤드보드 스크류 작업은 그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제 스크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저는 옆에 라인은 지금 동생한테 봐달라고 해서 옆에서 봐주고 있고요. 저는 뒤에서 봤을 때 제 위치로 가는지만 확인을 하고 뚫을 거예요. 1차로 사용한 비트는 4mm에 10mm 비트고요. 지금 구멍을 약간 확장해 줄 비트는 9mm 비트예요. 10mm 비트를 사용하면 가공 중에 이 엣지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작게 사용할 거고요. 이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은 이 비트로 이중 비트로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고정 핀 때문에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래서 두 번에 나눠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먼저 헤드 부분이 될 들어갈 부분을 뚫어 놓고 나머지 그 스크류가 들어갈 부분을 4mm로 같이 쭉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은 경사진 면에서 드릴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워요. 약간 스킬이 필요해요. 포인트를 찍어 놓고 그 직각이 되게 들어가다가 살짝 꺾어서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스킬이 필요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이중 길이로 방향은 잡았지만 그 가운데 포인트 되는 부분을 미리 뚫어 놨기 때문에 두 번째 비트가 들어갈 때 좀 파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팔걸이를 다듬을 건데요. 먼저 윗부분을 다듬어 줄 거예요. 우리가 팔걸이 피팅을 할 때 1번 각도를 잡았잖아요. 이때 양쪽의 부재가 좀
삐딱하게 각도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그러다 보니까 팔걸이 자체가 약간 삐딱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팔걸이는 평평하게 수평으로 누워 있는 반면 이쪽 팔걸이는 이렇게 약간 섰어요. 그래서 이쪽이 높죠. 다리와 이어지는 큰 라인들을 정리를 같이 하면서 바깥 라인이 균형을 이루는지 체크하면서 윗부분을 먼저 가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윗부분의 값을 기준으로 뒤집어서 아래쪽을 그 라인까지 맞춰 올라가는 식으로 아랫부분을 가공할 거예요. 이 접목도는 이런 안쪽 라운드를 다듬어 낼때 특히 이렇게 연결부위 있잖아요. 이 연결부위 턱을 없애면서 라운드를 다듬어 낼때 유용하게 쓰여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칼이 무시무시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파지법을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칼이 빗나가더라도 그 손이나 또 작업물이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칼 쓰는 방향을 유의해서 쓰셔야 돼요. 이 끝에 뾰족한 부분을 슬라이스로 밀어내면서 이렇게 엄지로 밀어주면서 바깥 방향으로만 안쪽 방향으로 쓸 때도 확실히 칼이 엇나가더라도 다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줄로 하게 되면 다리도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접목도는 깔끔하게 다듬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참 유용한데 이게 잘못 쓰면 좀 위험한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꼭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또이 끈을 사용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어요. 각도가 안 나오는 부분들은 끌로 살짝 이음새를 살짝씩 이음새를 살짝 다듬어 내면 돼요.
팔걸이 아래쪽 라인이 뒷다리와 만나면서 타고 올라가서 헤드보드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여기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헤드보드를 완성해야 전체를 다듬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이 근처까지 헤드보드 직전까지는 미리 작업을 해 놓을 거예요. 팔걸이 아래 라인이 그대로 다리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여기는 약간 턱이 지는 이런 입체적인 모양이 되고요. 이 라인이 다리 뒤쪽으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쭉 타고 올라오죠. 타고 올라온 라인이 뒷다리 쪽에 라인을 잡고 올라와서 헤드보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바깥쪽 라인은 그대로 타고 올라가서 혼까지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장되는 곡선을 그리실 때는요, 이 팔걸이 아래에서부터 부드럽게 올라와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뒤쪽에서, 그 선을 약간 뒤쪽에서 보고 그리시면 좀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실 수 있어요. 다리 뒤쪽의 라인은 그 아래쪽 다리에서부터 연장돼서 쭉 따라 올라가서 혼 끝까지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다리 아래쪽 라인에 맞춰서 가이드를 잡아놓고 간격을 보시고 끝까지 연장해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또이 라인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죠. 지금 이 볼륨을 타고 나오면서 오목하게 들어가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드패, 외환대패를 가지고 가운데부터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측면 면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라인을 살짝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팔걸이도 아래쪽으로 살짝 볼륨 있게 올라올 수 있겠죠?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바닥 라인을 살짝 올려가지고 아래쪽에도 볼륨을 표현했죠. 팔걸이의 곡선 따라 라운드 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큰 라운드로 시작하지만 점차 올라갈수록 라운드가 작아져요. 그래서 헤드보드 근처에 가서는 거의 엣지처럼 라운드가 작아지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